능력 있으니까 또 가. 아이고.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어디 왔냐면 윈스 패밀리라는 앵무새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유튜버 분의 집에 왔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앵무새들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친구인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릿. 오 여긴가? 후 여기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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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안녕. 와, 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왔는데 앵무새가 지금 한 마리 풀려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홍금강, 여기 청금강인가요? 할리퀸이요. 할리퀸이요? 아. 청금강하고 홍금강 사이에 나온 2세대 하이브리드 앵무새인데요. 네. 할리퀸 앵무새라. 와 진짜 큽니다. 이 친구들이 꼬리 깃털까지 하면 대략 한 80? 90? 90 정도 돼요. 아 그 정도 되나요? 네. 안녕. 그리고 이쪽 방에도 이쪽 방은 그냥 앵무새 방인가요? 네 앵무새 방이에요. 와 얘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오는 데는 거실이고요. 들어가서 봐도 되나요? 네. 앵무새 방이네요? 네. 저희 아이들이 먹고 네. 자고 하는 방이야. 네. 먹고 자고 싸고. 네. 아 안녕. 우와. 와 앵무새들이 꽤나 많은데 야 너 아까 어? 넌 처음 보는 친구인데? 너 왜 화났어? 너 왜 화났어? 루이니가 눈이 너 화난 거 아니지? 어 알았어 잠깐 들어갈게. 어 이 친구는 아까 지어 입구에서 저를 반겨주는 친구인데 안녕하세요. 말할 때 눈동자가 반응해요. 어, 누군가요? 방금 움직이는 게 봤어요. 네, 꼬리도 펼쳤다가. 지금 봐봐. 둘 안녕. 둘 안녕. 우와. 어, 안녕. 자, 오, 안녕. 오, 이 친구는, 이 친구도 코니오과인가요? 네, 블루코니오. 반가워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와, 얘 진짜 이쁘다. 오, 이 친구 진짜 이뻐요. 네, 우리... 유기니아 앵무. 유기니아 앵무예요? 네, 유기니아. 그러니까 앵무새 중에서 유일하게 네네네네. 컬러 구별 암수 컬러 구별이 되는 종이 유기니아거든요. 아 얘는 그러면 남자애는 초록색이고요, 네. 여자애는 빨간색. 아 진짜요? 빨간색에 검정색. 여자애는 바로 여기 사진에 있는데 진짜 이쁜 친구입니다. 혹시 얘네들은 이렇게 하면 손이 오기도 하나요? 네, 손 내밀면 어? 거예요. 한번 와주면 안 되니? 더 가까이 가슴 쪽에다가.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어, 어, 혹시나 해가지고 어, 내 손 무는 줄 알고 아이고 굉장히 사람을 좋아해요. 아이고 그랬어? 눈이 엄청 초롱초롱하고요 보면은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의 친구네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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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친화력 루피. 오! 오! 부드치 않게 너 내 동료가 될래? 아 내가 너 동료가 될게. 오. 안녕하세요. 어, 이 친구는 어서 모이자. 얘네가 춤도 추고 그러고. 맞아요. 아까 저 홍금강인가? 네. 할리퀸 친구가 머리 흔들더라고요. 네. 아이고 귀여워라. 그렇지. 아 저도 많이 코니언한테 많이 물려봐서. 아 그래요? 네.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도 코니언인데 네. 그 친구가 좀 많이 물었거든요. 아... 아이고 어, 얘 지금 다크다크한 게 되게 이쁘다.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야 미안한데 이거 시계 어제 선물 받아서 이거 불면 안 돼. 지금 이 친구는 회색 앵무라고 하고 이름은 그 원피스에 나오는 로빈이라고 합니다. 여기 원피스 다 모아져 있는 건가요? 있어요. 책방에. 어디 있나요? 아 앵무새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원피스 피규어들이 와 원피스 패밀리 아닙니까 그러면? 야 여기 그 대장 그 해군 대장들 다 모여 있네. 저 스모커는 중장 아닌가요? 그 맞아요. 지금 전체적인 집 분위기를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이제 새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화목한, 굉장히 청결하고 이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집안의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저 냉장고 있어요. 와 그냥 이곳저곳 냉무새랑 그냥 앵무새랑 그냥 한 가족이네요. 그냥 그렇죠. 완벽하게. 네. 와,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계속 관심이 가는데 친구들이 보통 어디서 살아요? 얘네들이?
주로 이제 앵무새들이 사는 네네. 지역이 크게 세 개 대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 사는 애들이 있고, 네네네.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네. 호주에서 사는 애들 이렇게 크게 세 개 대륙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 말로 금강앵무죠. 금강앵무들은 남미 쪽에서 지금 서식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좋은 대사네. 네. 거기에 진짜 네. 다양한 희귀 생물들 많이 살잖아요. 그렇죠. 홍금강이라는 개체는 있어요. 종이 네네. 그리고 홍금강 말고 얘 정반대 색깔 청금강이라고 있는데 네네. 홍금강하고 청금강하고 나온 우리 마르코가 2세대 하이브리드 할리퀸 앵무새라고. 아 얘가 하이브리드예요? 네, 얘는 자연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대요. 아 있긴 있는데 자연에서 가끔 얘네들 홍금강하고 청금강하고 만났을 때 가끔 그런 개체들이 있긴 있는데 거의 보기 드물고요. 자연에서는 원래 안 맞나요? 잘? 근데 서식지가 조금씩 달라요. 남미인데 둘 다 남미인데 서식지가 조금 더 다른데 가끔 얘네들이 충돌 서식지 충돌이 일어날 경우가 있어요. 아 얘네 따로 따로 노는구나. 그건 굉장히 희귀한 일인데 그럴 경우에 간혹 그 현지인들이 네. 간혹을 봤다는데 그 보기가 너무 힘들고 그건 1%도 안 되고요. 이제 할리퀸 앵무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매니아층들이 이제 이렇게 번식을 시켜가지고 나온 2세대 하이브리드 앵무새라고 보면 되죠. 아, 일반적으로 자연에서는 어쨌든 홍금강이랑 청금강이 완전 다른 데서 서식을 하고 그렇죠. 간혹 서식지가 겹치면 네. 이런 하이브리드가 탄생을 하는 거군요. 야 너 교자 아 미안하다 지금 이렇게 장난감들을 다 걸어주잖아요. 네네네. 그 장난감 걸어주는 이유가 얘네들도 뭔가를 새로운 놀이를 해야 돼. 새로운 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학습을 하고 또 스트레스도 최소화시키고 그래서 네네. 물론 얘네들을 풀어서 키우지만은 새장 안에서도 놀 수 있게끔 충분히 만들어줘야 최소한의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는 것 중에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놀랐던 게 창이 사실 다 열려 있어가지고 네. 그냥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항상 오픈돼 있어요. 아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다 보니까 네네. 직장 다닐 때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있어야 되잖아요. 네. 세상 안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재밌게 놀아주라고 퇴근하자마자 다 풀어줘요. 집사람이 제일 먼저 퇴근하기 때문에 다 풀어주고. 잠자기 전까지 이렇게 놀다가 근데 진짜 여기 보면은 놀이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놀이터라던가 이제 먹이 시설 이런 것들 구비가 되게 잘 돼 있는 모습 보니까 또 기분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맞대요. 근데 얘도 몇 마디 정도예요, 얘는? 엄마, 까꿍, 맘마 뭐 여러 가지 말. 오, 예, 그럼 되게 많이 하네요. 네. 별로 한두 개밖에 못 한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코뉴어도 말 되게 잘해요. 안녕하세요도 하는 경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는 예전에 저도 한번 해봤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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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들고 있으니까 달라고 주세요 주세요. 아 그런 거였어요. 옳지. 아 너무 귀여워. 그 찌끔씩 그럼 뜯어 먹을 수 있거든요. 네네. 아까 제가 많이 물려봤는데. 네. 그 부리가 좀 작긴 해도 근데 잘 먹네. 네. 아이고 기특해라. 아이고 이뻐요. 루피야 너가 진짜 예쁘다. 너 부리 왜 이래? 이거 누가 붙여놨어? 루피는 어? 뽀뽀하는 거 좋아해. 뽀뽀 좋아해요? 네. 얼굴 갖다 대면 부리로 쪽 하고. 루피가 너무 예쁘다. 루피 뽀뽀. 아 싫어. 굉장히 넓은 공터에 나왔는데요. 지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른 아침이어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마르코를 자유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어요. 이 친구 마르코 잘할 수 있어? 응? 끄떡끄떡. 옳지 잘할 수 있대요. 아, 잘할 수 있대요. 잘할 수 있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놀다가 와. 알았지? 하나, 둘, 셋! 후! 와! 마코 어디 가? 빨리 갔다 와요. 아,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아요. 어, 약간 걱정된다. 이렇게 보내니까. 제가 이렇게 휘슬 부르는 거는 너무 멀리 갔을까봐. 아. 제가 주인이 네네. 아빠가 여기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뭐 너무 멀리 가면. 한참 있다 올 거예요. 이제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있으면 와요. 마르코, 저 오네. 저기 와요. 저기 와. 어디 어디요? 여기, 와 온다. 아까 어디 갔다 왔어? 와 왔어요. 와 와. 와 마르코 너무 멋있어. 아, 왔어. 잘했어. 와 간식으로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 자유비행이 되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는 있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마르코도 네, 한몫을 하는데요. 신기한 장면을 보시는 겁니다. 잘했다. 돼요. 아이고 잘했어. 하이파이브 해보세요.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이고 이제 오는 거야. 아, 네. 마스크는 안 돼.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벌레다. 귀여워요. 우와. 역시 반려동물로는 앵무새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이거 비행하다 보면 네. 뭐 이렇게 일이 뭐 사건이 나고 그러진 않나요? 막 동물들이 막 따라온다던가. 아, 이제 아무래도 맹금류가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 제일 네. 서식을 많이 하는 새가 맹금류 중에 황조롱이 있고요. 근데 황조롱이는 저 종이 좀 작아요. 맹금류 중에 마르코보다 덩치가 작기 때문에 쫓아와도 오다가도 좀 가는데 이제 참매가 좀 더 크고요. 아 참매. 참매가 마르코만한 거의 등치가 비슷해요. 근데 참매도 얘를 보고 처음 본 동물이라 걔도 놀래요. 부리도 크고 그러니까. 근데 참매까지 괜찮은데 이제 겨울 날라고 몽골에서 내려오는 큰 독수리 검독수리 있잖아요. 네. 그런 독수리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오. 이런 도심에서는 검독수리는 없고 제가 파주나 양주나 네네. 그쪽에 가봤는데 그쪽에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양평이나. 검독수리가요? 네 있어요. 굉장히 큰 아. 독수리. 걔네들은 얘를 쫓아오더라고요. 가만 있어. 또 장난하자고. 3살짜리 지금 굉장히 하지마. 아유 그러니까 새들이 영역 있으니까. 또 가. 아이고. 또 가. 야 너 어디 가? 마르코. 이제 까치 보고 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또. 이리 와! 아, 마르코! 아이 까치랑 노네. 네. 지금 일부러 건들고 오, 다녀요. 우와 멋있다. 와. 우와. 와. 그만 나가지. 그래 이제 그만 나가라. 그만 가. 이제 많이 나갔잖아. 그만 가 이제. 알았지? 아, 얘 보기 이렇게 웃기냐. 머리 흔드는 거 봐. 알았지? 어, 그래. 아유 맞아, 너무너무 맞아. 귀엽습니다. 안녕해. 어, 진짜 까치 따라온다. 쫓아와요. 마르코야. 마르코야. 까치 저기 따라오는데. 마르코 어디 있어? 까치가. 아까 그 까치가 쫓아온 거. 네가 아까 둥지 위로 날리니까 쫓아오잖아. 응, 조심해야 돼. 아이고, 우리 마르코 더 날고 싶은데. 더 날고 싶은데. 화났어요, 마르코. 자, 여러분들 드디어 복귀했고요. 네. 여러분들 보셨죠? 이 친구가 나는 거 어 봤어? 엄청 잘 날아요. 근데 얘가 까치 보고 까치가 화내니까 얘가 가서 참교육 시켜주고 싶었는지 또 날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아쉽지만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윙스 패밀리님 집에 와서 굉장히 다양한 앵무새들 봤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윙스 패밀리님 집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네.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앵무새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네 많아요. 많은데 짧게만. 네. 저희 앵무새들도 개와 일반 키우시는 반려견하고 반려묘 못지않게 큰 매력이 있어요. 근데 네. 조금 좀 접하신 분들이 좀 무서워서 앵무새가 저희가 크다 보니까 무서워서 좀 접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얘네들도 굉장히 지능은 개와 비슷하게 큰 지능 있고 또 애교는 고양이처럼. 막 달라붙는 그런 애교가 많아요. 아 저도 네. 보면서 진짜 네. 네. 무슨 약간 사랑스럽다, 네. 귀엽다 이런 느낌을 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키우면서 앵무새는 강아지 플러스 고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큰 하이브리드 매력도 있고 또 네. 반전에 또 매력이 많으니까 네. 한번 키워보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 네 많은 네.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해서 앵무새 관심 있으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윙스 패밀리 채널에 가셔서 많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상.